역시 프린스
트롯 프린세스는 또 다르네요. 남다릅니다. 아, 남다릅니다. 무안에 왔으니까 또 무안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다섯 가지 맛이 있어요. 네. 네. 세발낙지가 있고 네. 그리고 돼지 직불구이가 있고 오, 네. 양파 한우가 있고 네. 숭어회가 있고 네. 장어구이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이거 하나는 우리 지윤 씨가 꼭 먹고 가야겠다. 어떤 거 드시겠어요? 사실 저희 팬분 중에서 이제 네. 무안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오. 그 세발낙지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먹고 우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낙지를 세발낙지를 한번 네, 먹고 싶습니다. 네. 세발낙지를 이러다가 네. 또 엄청 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지윤 씨가 세발낙지 먹고 싶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세발낙지 먹고 싶다고. 아니 앞으로 스케줄 많이 소화하려면 부끈부끈 힘이 솟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먹어야죠. 그럼 힘들어. 오늘로 이제 네. 무안에 계시는 큰 팬분들이 잔뜩 보내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오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행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함께 신나게 즐기고 돌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홍지윤 씨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클로징 하겠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너무 즐거우셨죠? 행복하셨죠? 아, 저희도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다 툴툴 털어버리고 가는 느낌입니다. 2022 무한 연코축제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공개 방송 정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기분 좋게 아주 신나게 즐기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어떤 행사보다 오늘 제일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아 정말 뜨거운 행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즐기셨던 이 한여름밤의 추억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추억을 평생 즐기시면서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너무 함께 웃고 떠들면서 무대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같이 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오늘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행복한 거 잊지 않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황토와 갯벌의 고장 무안, 사계절 힐링 관광지 무안, 그리고 식도락 여행의 진수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곳 무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놀러 오시고 또 여행 오셔서 행복한 추억들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지만요. 이 연꽃축제 다음에 또 저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무안 많이 찾아주시고요. 무안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계속해서 트롯 바비 우리 홍지윤 씨의 뜨거운 무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호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포 MBC 라디오 89.1MHz 평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즐거운 오후 2시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공식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연습해볼게요. 저희 MC들이 아따 다음에도 즐겁게 하면 여러분께서 2시에 만나므로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해볼게요. 네, 아따 다음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므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차세대 트롯 영화를 통꾸는 트롯 요정 홍지윤 씨의 무대에 계속 전해드리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선아랑 허연주였습니다. 아따 다음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고맙습니다. 정말 나는 갑니다.
이렇게 무한 연구 축제 왔는데 배를 안 띄우면은 섭섭하죠. 예. 마지막으로 배 한번 시원하게 띄우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